이번 에피소드는 형용사절입니다. 정속절 중에서 형용사절에 대해 살펴볼 텐데, 형용사절은 명사구를 구성하는 요소 중 형용사 위치에 오는 자리, 혹은 형용사 위치에서 형용사 역할하는 구체적으로 보면 명사구가 보통 어떻게 되나요? 관사가 있고 형용사 있고 명사, 형용사 이런 구조로 이게 명사구가 구성이 되잖아요. 때 형용사 앞에는 형용사와 뒤에는 형용사는 둘 다 선택적이죠. 선택적으로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근데 관사와 명사는 반드시 와야 되는 요소예요. 그렇죠? 그런데 형용사절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있는 걸 말합니다. 여기에 절이 오는 경우, 이 절이 CL인 경우 때 이걸 우리 형용사절이라고 표시를 해요. 절 자체가 하나의 형용사절로 되어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This is the book. This is the book which Jupiter wrote last year. 이런 문장이 이게 문장이죠. 주어가 this가 되고 그 다음에 동사가 is. 나머지 이 부분이 뭐예요? 이 부분이 명사구예요. 하나의 명사구입니다. 명사구에서 앞에 the가 관사이고 book이 명사이고 book을 수식하는 뒤에서 수식하는 형용사처럼 절이 하나 와 있는 거예요. 이게 절이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죠? 접속사가 있으니까 절이죠. 그죠? 그게 제일 간단하죠. 접속사가 있으니까 절이다. 주어고 종속절 내에 주어, 종속절 내에 동사, 그리고 last year이라고 하는 것은 명사구가 하나의 부사로 쓰이는 경우죠. 부사로 역할할 수 있는 것은 부사만 부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명사구나 뭐 전치사구나 여러 가지가 부사로 역할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보호가 아니에요. 왜 보호가 아니냐니까 보호가 올지 안 올지 그리고 보호가 온다면은 그 보충어라고 해야 되겠죠. 보충어가 온다면은 그 보충어가 어떤 형태를 가질지는 동사가 결정을 합니다. 로트라고 하는 동사, 라이트라고 하는 동사죠. 라이트라고 하는 동사는 명사구를 보충으로 요구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뒤에 뭐가 없어요? 보충어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 없는 부분을 대신하는 것이 요거 품사입니다. 접속사입니다. 접속사로서 그냥 접속사로만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접속사와 현재의 경우 보충어를 같이 겸하고 있는 게 위치예요. 그죠? 이 부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용사절의 특징은 첫째, 접속사가 문장 절의 구성 요소 중에서 S든 C를 겸한다는 겁니다. 또는 C. 이게 형용사절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형용사절의 형태, 형식은 조금 전에 본 것처럼 이게 접속사가 있는 접속사 플러스 주어 플러스 동사, 보충어, 부사어 형태가 가장 기본적인 형식이에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종속절이잖아요. 종속절이니까 to 형식으로 바꿀 수가 있죠. to 동사. 이게 동사구가 되고 그리고 보충어와 a 되는 거잖아요. 여기서 뭐가 되나요? 이게 이 s나 c 중에서 하나가 접속사 속에 들어가 버리게 되는 거죠. 그렇죠? 따라서 이 중에서 S 또는 C가 생략됩니다. S 또는 C가 생략. 또는 C가 생략. 그리고 4-4 동사구가 V2를 붙이는 경우. 그리고 4-3에서 동사구에 ING를 붙이는 경우. 이렇게 해서 종속절인 걸 표시하는 경우죠. 그렇죠? 그리고 플러스 C
플러스 A인 경우. 이 경우에는 주로 딱 바로 표시가 나죠. 뭐가 없나요? 앞에 S가 없잖아요. 그죠? S가 생략. 별 생략. 마찬가지 ing 줄의 경우에도 s를 생략하는 것이 기본적인 형식이 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예가 있을까요? 밑에 다 적어볼까요? 이걸 그대로 하죠. 이것을 예, 그리고 하나 더 미리 말씀을 드리긴 낫겠네. 4-4 해서 동사가 아예 동사 전체가 아니라 동사의 일부, 동사의 일부가 생략되는 형태. C 플러스 A입니다. 완전히 동사가 다 생략되는 것이 아니에요. 일부만 생략하는 겁니다. 그 일부라고 하면은 주로 이거는 뭐 예제를 보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이걸 그냥 그대로 가져오겠습니다. This is the book. 다음에 which 접속사와 보충어가 생략돼 버리고, 그리고 동사가 앞으로 와서 이렇게 될 수가 있죠. Which is written, which was라고 해요. Written by Jupiter 돼 있잖아요. 이 중에서 which도 생략되고, was도 생략되고, writ만 남는 경우죠. Written by Jupiter. 이게 절이란 말이에요. 그죠? 이 절이고, 형용사 절이고, 앞에 있는 북을 수식하는데 동사구 전체가 생략된 것이 아니라 앞에 was만 생략된 거죠. Which was 이런 형태입니다. 그죠? 자, 그리고 또 to 형식으로 쓰이는 경우 이걸 이 문장을 좀 바꿔볼까요? 바꿔서 뭐 to를 쓸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나요? This is the book which will be published by Jupiter next year. 이게 내년에 혹은 next month 다음 달에 Jupiter가 출판할 책입니다 하는 말이죠. 그죠? 이 경우 접속사 더하기 현재는 주어죠. 이런 식으로 요걸 바꿀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바꾸느냐니까 또 내려와서 which와 will까지가 사라지고 그 자리에다 to를 넣는 거죠. 그렇죠? 똑같은 형용사절인데 동사구를 to를 붙임으로 해서 접속사 부분을 대신하고 또한 주어도 생략되어 있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which, will 이만큼이 to로 바뀌 그렇죠? ing절의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보통 to로 쓰는 경우는 어떤 경우였죠? to로 쓰는 경우는 미래에 발생할 일.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미래의 일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 대화가 작년에 있었다. Last year when I met Jupiter. He said that this 그때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과거니까 is가 아니라 was 와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건 어떻게 되나요? will이 아니라 과거에서 바로 본 미래 시점이니까 would가 와야겠죠? 그렇죠? 그렇다 하더라도 이건 어떻게 되죠? was가 되고 to는 여전히 똑같습니다. to입니다. that will이든 that would든 그냥 to로서 모든 걸 대신할 수 있습니다. 훨씬 더 간편하고 간명한 표현이 되죠. 접속사가 있는 경우 종속절에 비해서 우리가 to 동사구에 to를 붙이거나 ing를 붙이는 방식을 개발한 이유, 우리 인류가 수천 년, 수만 년에 걸쳐서 이런 방식을 개발한 이유는 이게 훨씬 더 간명한 방식이기 때문이죠. 간결하죠. 그렇죠? 자, ing를 쓰는 경우로 보겠습니다. ing도 마찬가지 똑같은 절을 가져와서 좀 바꿔보겠습니다. 좋았어. 이걸 밑으로 좀 당겨 놓을까요?
this is the book. 이게 그 책이다. Which is being written by Jupiter.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적으면은 지금 주피터가 집필하고 있는 집필 중인 바로 그 책이다 이 말이잖아. 이 책이 아직 완성은 안 됐단 말이겠죠. 마찬가지 수수 플러스 주어가 되고 by Jupiter 이만큼이 어떻게 되나요? 이게 부사죠. PP 전지사구로서 이만큼 그죠? 동사구는 이겁니다. 그죠? 현재 시제 그리고 현재 시제가 있고 BING 진행이죠. 그죠? 진행조동사 그리고 BEN 수동조동사 동사 right 이렇게 구성되어 있죠. 동사구. 이것을 마찬가지로 줄이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Which가 사라지고 is가 being. 근데 being being은 모양이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로 해주는 거죠. This is the book being written by Jupiter. 그래서 ing절. ing절이 book을 수식하는 형용사절이 됩니다. 이때 to를 쓰는 경우와 ing를 쓰는 경우 차이점이 있죠. to는 미래에 발생할 일. 그리고 ing절은 현재. 그죠? 자, 그러면 하나 더 해봅시다. 만약에 being written이 아니고 그냥 written 되면 어떻게 되나요? written. 그죠? 이거는 지금 작성하고 있는 중이다. 지금 하고 있는 중이다. 지금 집필 중이다. 집필 중이다. 이건 뭐죠? 그냥 앞에 which is written 이잖아요. 줄어든 게 which is written. 현재 시제죠. 이 현재 시제는 어떤 의미라고 했었나요? 이거는 현재 시제에다가 진행 조동사가 결합되어 있는 경우고 이거는 현재 시제만 있는 경우예요. 현재 시제와 수동 조동사가 결합되어 있는 경우죠. 이 현재 시제는 어떤 의미라고 제가 지난 에피소드에 설명했었죠? 현재 시제는 현재가 아니라 연속형이라고 해서 연속형. 과거, 현재, 미래 이어지는 연속적인 사실. 이 책은 주피터에 의해 주필된 책이다. 주피터가 쓴 책이다란 말이잖아요. 그렇죠? 이 사실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변함없는 사실이죠. 그죠? 연속 또는 영속이죠. 영속. 즉 사실이나 사건. 사건.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현재 시제의 목적입니다. 현재 시제. 그럼 마치 현재 시제라고 하는 것이 꼭 현재를 얘기하는 것 같아서 제가 이걸 연속형이라고 표현했었죠. 그리고 이건 진행형이라고 표현했잖아요. 진행형. 지금 제가 녹화하고 있는 시점이 1월 2019년 1월 며칠이냐니까 26일이네요. 26일 토요일이에요. 제가 있는 곳이 제주도라서 제 머리 위로 비행기들이 쉴 새 없이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녹화하는데 비행기 잡음이 좀 들어가더라도 여러분들 양해를 바랍니다. 자, 이것이 형용사절입니다. 형용사절의 기본.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